안녕하십니까. 박빌딩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마포구 신공덕동입니다. 신공덕동은 제가 유튜브에서 올해 2월 달에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인데요. 왜이 지역을 추천을 했는지, 노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옆에 영상으로 또 다른 골목들도 노후도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영상이 나가고 있죠. 이 지역은 현재 90% 정도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신속통합이나 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그리고 최근에 마포구청에서 제공해준 자료 살펴보시더라도 역세권 시프트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좀 높은 금액을 지출을 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 성향으로 그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투자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중심지 입지를 선점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 할애를 통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동의서만 진구가 된다고 해서 이 지역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이나 주거환경 정비법이 가능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폭넓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변수나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가주택 밀도가 높은지 땅값은 높은지 이런 것까지 고루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 모아타운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가 비율이 높으면 사실 반대동에서 진구가 쉽게 거치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투자한 금액 대비했을 때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최소한으로 쓰되 그 지역의 미래 가능성,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는 곳을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역세권, 이왕이면 해지 지역에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해지 지역을 중심으로 좀 폭넓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2022년 2월 달에 조용히 이제 추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셨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포창동이 역세권 시프트로 사전검토가 통과가 돼서 행위장 고시가 나왔단 말이죠. 시세를 보시면 원룸이 뭐 7억 이상, 뭐 9억 넘는 것도 있고요. 투룸은 10억 이상을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요 지역 위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이 났어요. 태형건설에서 바로 옆에 효창 6구역도 아파트가 입주를 했죠. 자, 그리고 요 바로 위 동네 신공덕동 A블럭이죠. 그 신속통합으로 지구시장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죠. 자, 이 일대 매물 보시면 싼 게 없어, 아예. 그리고 이 지역도 지금 네이버를 열어서 이렇게 물건 체크를 하면 10억짜리 딱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하는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향후에 어떤 희소가치에 의해서 프리미엄이라든지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물건이 막 공급이 계속되는 곳은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뭐 매물 자체 호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하는 지역을 좀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 지역의 비교 사례로 효창 시프트 지금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리 4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구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뭐 원룸이 8, 9억, 투룸이 뭐 10억 정도, 효창이랑 가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투자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초기 자본 적게 투자해서 어느 정도 정비사업에 대한 진행 절차가 진행됐을 때 요 정도 금액대는 내가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고요. 사실 마포 용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는 없으십니다. 진짜 아파트로 받아서 나중에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마포나 용산 대부분의 지역들이 행위제한 곳이라든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노후주거 지역들도 갈수록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와서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노후주거 지역들이 어떤 행위장 곳이나 관리선정일이 나오고 초기 정비사업에 대한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소액으로는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 지금 현재 주민분들께서 효창 시프트의 일부 지역이 편입되다 보니까 이 지역까지 같이 편입을 해서 정비사업을 해주길 원하는 청원서가 일단 진행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가 마포구청에서도 시프트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시프트로 추진할 수도 있고, 구역 면적 자체가 그렇게 뭐 대규모 단지는 아니니까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 80% 넘어가면 이제 건축심의 통합으로 받고 관리처분 철거까지가 보통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3년 잡거든요. 빠르게 진행되면. 그래서 이 지역은 모아타운이나 시프트나 신통이나 공공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지수가 충족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공덕동이라는 지역은 몰랐을 겁니다. 좀 더 많은 뭐 유튜브 시청이나 학습을 통해서 서울에 역을 끼고 있는 노후 주거 지역들을 하나하나씩 미리 학습을 하셔야 남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선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투자를 진행하고 싶은데 선점 투자를 좀 소액으로 못 하셨던 분들은 이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가능한 금액대에 뭐 땅 지분 7평 넘는 것들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동의서 진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가 붙기 전에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임장도 같이 동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못했던 서울의 유망한 입지, 중심지 입지면서 노후 주거 지역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통해서 아직 정비 사업의 초기 재개발, 소자본 갖고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꾸준한 시청과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지루하셨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